여친이 신내림을 받은 후 연애를 하면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우리는 여친의 신어머니께 겨우 허락을 받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린 미리 예약한 펜션으로 가서 주변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고 해가 진 후에 펜션으로 갔습니다.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다 보니 슬슬 졸음이 왔던 저는 먼저 씻겠다며 욕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고 나와보니 침실방에 문이 잠겨져 있는 겁니다. 여친은 안에서 통화를 하는 건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중요한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여친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통화 중이야? 아직 멀었어? 어, 잠깐만 기다려. 그런 여친의 말에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여친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씻는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전 침대에 누워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여친이 옆에 누워있더군요. 전 그녀를 뒤쪽에서 안으려고 팔을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친이 갑자기 제 팔을 세게 잡아당기더니 자꾸만 저리 가라면서 화를 내더군요. 도대체 이 상황은 뭔가 하고 그녀의 어깨 너머를 바라본 순간 전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벽걸이 TV 밑에 있는 서랍장 위에 사람의 머리통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저와 눈을 마주치며 기괴하게 웃어댔고 여친은 저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샌 우리는 날이 밝자마자 법당으로 갔습니다. 여친은 법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걸 듣는 순간 저는 겁에 질려 덜덜 떨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악귀들이 왜 남자친구를 노리는 거죠? 할아버지가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제발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올린 여친은 저에게 머리만 있는 악귀가 몸통이 필요해서 저를 노린 것 같다며 이젠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때 어찌나 몸을 떨었던지 아직까지도 그 느낌이 생생하네요.